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500만원 밑으로 사실 이 녀석을 따라올 차량이 없습니다. 뭐, 짐 실는 용도면 짐 실는 용도, 아니면 뭐, 이제 오프로드면 오프로드 시작해가지고 캠핑이면 캠핑, 정말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오늘 제가 바로 소개시켜드릴 차량 보시죠!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코란도 스포츠 디젤 4륜 CX7 비전 등급의 2015년식 키로수 19만 6천 키로탄 차량입니다.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다재다능한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캠핑이면 캠핑, 짐 싣는 용도면 짐 싣는 용도, 뭐 낚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재다능하게 활용이 가능한 차량이죠. 연식도 상당히 15년식 높습니다. 이제 8년 정도 지난 차량이니까 적정 키로수 16만 키로 정도 타야 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잠시 장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급하게 조금 야외에서 좀 밝은 데서 찍으려다 보니까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빗방울이 조금 맞았는데 새 차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15년식의 키로수 19만 6천 키로 탔으면 적정 키로수보다 조금 더 많이 탄 대신 이제 금액을 제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싸게 드릴 건데요. 평균 시세가 600부터 달리는 친구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490만원에 이 차량 판매하는 중입니다. 저희 필승 모터스만 해도 3일 타보고 서비스가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타보시고 3일 동안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 제가 해드리니까 그만큼 자동차 성능에 자신이 있습니다.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되시고요.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세히 차량 어떤 게 좋고 나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닛이나 범퍼 부분 크게 손상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라이트는 조금 백화 현상이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 뭐 교체해야 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좌측면부터 보게 되시면 좌측 휀다 깨끗하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에 지금 한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휠 컨디션 상당히 깨끗하고요. 앞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외관 상태는 지금 오늘 성능을 받은 차량이고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광 끝난 지도 얼마 안 돼서 정말 삐까뻔쩍합니다. 사이드 스텝도 튼튼하게 잘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하드탑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와도 안에 적재함, 내용물 적거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앞쪽보다 더 많은 7에서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휠 컨디션도 영상에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네, 오세요. 네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차 보러 온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빨리 팔아야 되는데. 뒤에 트렁크 공간, 이 적재함이 깨끗한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에 크게 뭐 더럽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밑에 커버까지 씌워놨기 때문에 크게 더럽게 사용 안 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뒤에는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다 밑에 설치되어 있고요. 뒤에 트렁크 리드 부분, 뒤에 범퍼 부분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뒤쪽 휀다, 뒷도어, 앞도어, 앞휀다까지 외관 상태는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한 차량이고요. 2열 시트 상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 찢어지거나 울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2열 시트 상태 역시 관리 잘했지만 여기 조금 이제 까진 흔적은 보입니다. 뒤에 썬팅도 까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천장도 크게 오염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1열 타셔서 내부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실내 탑승했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썬루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그리고 센터페시아 부분 보시면 내비게이션, 아까 뒤쪽에서 보셨던 이렇게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글 버전으로 되어 있고 프로트 공조기, 그리고 2륜, 4륜 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열선 시트, 그리고 미션 부분도 이렇게 크게 튕기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지금 엔진 미션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요. 지금 거짓말 안 치고 영상 찍어주고 있는데 제가 촬영하면서 이거 전화 몇 통 왔어요? 두 통 왔죠? 진짜요. 금액도 지금 코드가 550만원 걸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490만원 드리는 거고요. 다른 딜러들이 사기 전에 얼른 사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콘솔 공간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차 실내 공간이나 외부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선 금액이 싸요.
사고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닌데도 금액을 제가 싸게 내놨기 때문에 제 차여가지고 정말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잠깐 카메라 주시면 7km수 196,038km입니다. 이제 중고차는 200,000km까지 한 달에 2,000km 성능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좀 이 끝까지 오면 차라리 몇천 킬로 더 타고 성능 보증 범위 안 내는 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야 그 몇 푼 된다고 그거 내고 한 달이나 2천 킬로 엔진 미션 보장 받는 게 낫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걔네 취향에 따라서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한 달에 2천 킬로 엔진 미션 보증이 된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큰 옵션을 뭐 바라지는 않지만 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 접이 미러 들어가 있고 엔진 미션 상태 상당히 양호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에어컨 잘 나오고 오디오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아 이거 차를 지금 보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우선은 엔진 소리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보니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우렁차게 힘 좋은 소리 그대로 느껴집니다. 성능 기록부 상에 엔진 미션 상태 상당히 양호하다고 나와 있고요. 등속 조인트 불량 탔던 차량이 제가 완벽하게 수리해놨던 차량 이후 누유도 없고 전국 최저가 490만원에 3일 타보고 서비스까지 가능한 필승 모터스만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좌측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다 넣어놓으시면 더 좋은 차들 안 놓치고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 모터스의 김종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